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맛집. 아, 이제는 화음까지 되네요. 네, 우리가. 잘한다 우리. 이제. 좋다 좋다. 그러니까. 저희 둘 원래 계속 못 맞췄다가. 어. 이제 맞춰 이제. 아, 오늘 형은 떨렸어 오늘. 어, 나 사실 틀렸는데. 저번에 그랬어. 아 진짜. 저번에 그랬어. 형이 틀렸어. 나도 알았어. 아 이거 다 알았구나. 알았어. 아닌데도 넘어갔지는 힘없 좋아. 아니 안 넘어갔어. 지금 찝었어. 아, 찝었어. 자, 10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유. 당연히 알죠. 무슨 날? 하나, 둘, 셋. 한글날. 오, 똑똑해. 자, 올해로 575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와. 자, 이 날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사진관 오늘의 주제는 한글의 역사입니다. 한글 사랑하시죠? 당연히 사랑하죠. 가나다라바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에헤 왜요? 아, 나 같이 불렀어. 자존심 상해.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특별한 한 놀이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떤 거요? 아마 대학 때 단합대회 같은 거 한번 가면 우이동 같은 데로 가면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뭐죠? 외래어 줄임말 안 쓰기. 아, 어떻게 다들 좀 자신 있나요? 외국어 안 쓰면 되는 건가요? 어, 그렇죠. 줄임말도 안 되는 거죠? 줄임말도 안 되고. 저한테 쉽죠. 뭐. 틀렸어요. 외국어 썼어 벌써. 너 한국어 썼잖아. 외국 탈락. 아, 맞네. 아, 이탈리아 말로 썼었는데 왔네. 이탈리아 말로 했었어야지. 아, 그 오늘만 한글로. 어, 알베르토도 쉽죠. 한번 잠깐 해보죠. 자, 지금부터 시작. 오케이. 어, 셋. 자. 아이, 탈락. 아니야, 탈락. 탈락이야? 한번 때렸어. 사람이 이게 은연중에 나오거든요. 어, 그렇지. 갑니다. 네. 아니요. 갑니다도 틀리지 어떻게 뭐 오늘 점심 드세요? 아, 먹어야죠. 네. 먹어야죠. 아니, 근데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나? 이거 다 맞았나? 다들? 뭐가요? 이거 맞았어요? 주사요? 아, 주사? 아, 그 안 아프게 하는 그 예방 주사 맞았죠. 어, 예방 주사 맞았죠. 어, 그 뭐지 부업으로 뭐 하시는 일 있잖아요. 아, 그 기다란 막대기로 기다란 어, 예, 쳐가지고 그 여기 그 구멍 안에 넣는 그 게임이요. 그쵸, 그쵸. 아, 그 게임이요. 어. 야, 그 놀이, 게임? 그 운동이요. 어, 운동이요. 갑니다. 뾰루지 있는데 때려야겠다. 뾰루지 났네. 진짜 나빴네. 아우. 와, 진짜 세게 맞았어. 딱 어, 어떻게. 아, 소리 들렸어, 이거. 너 나 진짜 못 때리는데 정말 세게 맞았어. 예, 아니, 근데. 마이크 소리 들어갔어요? 와. 아,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그 언어 실력과 순발력과 이 센스가 너무 놀라워요. 여기까지 끝이에요? 어, 센스 이제 막사네. 어,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안 끝났어. 안 끝났는데? 자, 우리 말 쓰기 오늘의 1등은 바로 박소영 씨입니다. 역시. 이야. 역시 그렇게 방송에서 영어 쓰는 거 싫어하더니 어. 영어만 나오면 노력증이 있더니 맞아요. 결국 영어를 안 쓰는 건 1등하네요. 그렇죠. 제가 영어 나올 때마다 버벅거리는 게 좀 한 3,000번씩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활약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게임은 여기서 멈추고 네. 오늘의 주제죠. 한글의 역사를 뉴스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VCR 스타트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네. 한글날이니까 좀 바꿔보죠 이것도.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영상 속으로 출발! 출발! 순이 앞에서 자꾸 조소말 하지 마세요. 순이 내년에 학교 가는데 괜히 조소말 하기라도 하면 매맞습니다.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말이죠. 말? 1940년대 일제강점기 사라져가는 소중한 우리말을 모아 사전을 만든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 알모이죠.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네, 저때 저런 노력들을 아무도 안 했다면 정말 사라진 우리말들이 많았겠죠. 네. 맞아. 정말 그런 역사 보면 와, 한국인들이 한글과 말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클 것 같아요. 어, 정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 그리고 반포한 것을 축하하는 한글날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입니다. 네. 어, 그리고 5대 국경일이면 태극기도 달아야 하는 날이겠네요. 어, 그럼요. 요건 알고 갑시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을 알려주세요. 아, 오케이. 5대 어, 국경일. 네. 아, 좋네요. 뭐 다들 아마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막상 하나씩 말해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이참에 확실히 기억해두는 의미에서 하나씩 한번 말해볼까요? 네, 어, 좋아요. 어, 순서대로 해볼게요. 3.1절. 네, 그리고 제헌절. 오, 사람들이 잘 예. 기억나죠. 맞아요. 우리가 대한 독립 만세를 마음껏 외치던 광복절. 바로 광복절.
그리고 또 개천절. 그리고 오늘 특집이자 한글날입니다. 근데 잘 지적을 해주신 게 제헌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사람들이 잘 생각한다죠. 다시 빨간 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간 날 궁금해 허니. 노래가 딱 잘 맞네. 괜찮다. 네. 네. 외국인이 보통 퀴즈 시원하면 이 질문이 무조건 나와요. 알고 있었죠. 역시 전문가. 오늘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뉴스와 함께 한글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결의가 오늘날 문화민족임을 자처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근거로서는 우리의 고유한 언어와 문자, 즉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때 당시에는 한글과 한자가 이렇게 섞여서 또 책에 써져 있네요. 이 훈민정음 말 그대로 이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인데요.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학자들이 함께 창제한 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이제 기반이 된 문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요즘 10대들은 그 훈민정음을 한석규 씨가 만든 줄 알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보고.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우리 한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종대왕이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대단한 게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언어들이 굉장히 많고 글자도 굉장히 많은데 이 고유의 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맞아요. 않잖아요. 그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자부심 느껴야죠. 좀. 진짜 뭐 국민들 누구나 이렇게 쉽게 뭐 쓰고 읽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된 게 사실 훈민정음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훈민정음이 얼마나 또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확인해 보시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음소문자입니다. 뜻문자인 한자나 음절문자인 일본문자는 비할 게 못 됩니다. 이야. 게다가 같은 음소문자인 로마자 알파벳의 견조도 훨씬 과학적입니다. 먼저 소리가 나오는 곳 모양을 분석해서 문자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입과 이, 혀와 목구멍 모양으로 자음을 만들었고 모음엔 하늘과 땅, 사람을 뜻하는 철학까지 담았습니다. 어느 문자보다 규칙적입니다. 자음에 획을 더해 된소리나 거센 소리를 만드는 방식이 규칙적이고 모음을 합성하는 방식도 규칙적입니다. 책을 줘도 그 뜻을 모르니 어찌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리요. 이게 바로 애민정신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서 시작된 훈민정음 창제, 그 과학적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적으로도 입증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내용은 세계 언어학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문자의 사용설명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됐고 이 책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됐습니다. 세계적인 발명품 한글, 570세돌 한글날을 맞아 뿌듯한 마음뿐 아니라 우리말 우리글을 아끼려는 마음도 되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진짜 한글은 이제 앞서서 보신 것처럼 발성기관의 모습을 따서 만든 자음과 또 이 천지인, 세계의 기호로 표현한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 단순한 원리 같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걸 만들 때는 얼마나 이게 또 혁신이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서 또 한글을 쓰고 있다. 맞아. 정말요? 이 얘기 듣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유 언어는 있지만 글이 없는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에게 훈민정음 체계를 전파해서 이제 표기 문자로 사용하게 된 건데 그 찌아찌아족 같은 경우는 한글을 문자로 사용한 지 벌써 12년째가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콩고의 피그미 부족들을 위해서 네. 한글로 된 성경책을 만들기까지 진행을 했다고 해요. 우와.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한글은 소리를 기호화한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그런 말을 옮겨 쓰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웬만한 그 외국어들 다 한글로 적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편하죠. 맞아. 아메리카노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다. 식당 가서 메뉴판도 그냥 우리가 아, 이거 꽁따라방 띵띵똥똥 하는 거 아니야? 띵똥똥. 진짜로 형 그 사진 보시면 다 진짜 한글로 표지판에 그다 한글로 써 있어요. 진짜요? 네. 오 대박이네요. 와. 아니 뭐 지금에서야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문맹률이 꽤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광복 이후부터는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오 문맹 퇴치 운동.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5달 동안을 문맹 교육 기간으로 설정,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 계몽반은 재건 체조와 더불어 일과가 시작되면은 낮에는 농민들과 더불어 같이 일하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한글 지도를 해서 문맹자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야, 저렇게 아침에 운동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무조건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았어요? 아침 국민체조. 국민체조 시작.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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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라밤. 우리는 문맹자로 인해서 국가적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힘써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둬서 광복 직후에는 77.8%에 달했던 문맹률이 이 1970년대 조사 결과 7%까지 급감했습니다. 이야.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약 1%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우리 글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바로 한글날인데 사실 한글날도 처음부터 한글날이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오. 그럼 한글날은 처음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 뭐야. 힌트입니다. 아, 기억? 기억나? 기억? 날. 가가날. 가가. 갸교날. 한글이겠죠. 긁기날. 오. 어? 맞아요? 긁기. 아닌가? 아니에요? 어, 괜찮았어요. 비슷했어요? 좋은 접근. 긁기. 아. 어렵죠. 아. 어렵죠. 글공. 글공. 뭐야? 정답 공개할게요. 어? 내가 가갸날이라 했잖아. 아, 했었어요. 모르는 척하려고. 아, 와, 대박. 아. 내가 맞췄어. 들어봤었구나. 아니, 저 처음 그냥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구교 하려고. 가갸날. 정확해요, 정확해요. 야, 너 뭐야? 나 천재인가 봐. 대단하다. 네. 이 한글날의 시초가 이제 일제강점기인 1926년 조선어 연구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한글을 가장 처음 배울 때 가갸, 거겨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거기서 유래해서 가갸날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귀엽다, 근데. 네. 저 이거 좋아하거든요.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구기, 나냐, 너냐, 너녀, 누뉴, 누니, 다갸, 너녀, 너녀. 어우, 잘해. 이거 연습을 맨날 이렇게 하고. 발음 연습할 때 항상 하는 게 가갸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글날이 법적 공휴일로 지정된 건 광복 다음 해인 1946년부터인데요. 당시 한글날을 기념해서 어떤 행사들이 진행됐는지 과거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재밌겠다. 한글 반포 511주년. 1957년에 거행된 한글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우리말 큰 사전 6권의 증정식이 열립니다. 우리말 큰 사전은 한글 학회가 일제 탄압을 이겨내고 사전 편찬을 시작한 지 29년 만에 완성한 겁니다. 우리말 큰 사전 전 6권을 국민을 대표한 이민연 의장에게 증정했으며 또한 관계 공로자들을 표창했습니다. 지난 1946년 미 군정청이 공휴일로 지정한 뒤 지난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한글날은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기리는 날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씨가 이뻐, 한글이. 아, 난 잘 썼으면 좋겠어. 요즘 너무 악필들이 많아. 맞아. 우리 글 너무 이쁜데. 맞아, 이쁘게 써야 돼. 한글 백일장과 농악대회 등 해가 갈수록 행사는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한글 타자 경연대회. 특히 경쾌한 타자 소리와 손놀림을 뽐내며 공무원들까지 대거 참가하는 타자 경연대회도 매년 한글날 빠질 수 없는 구경거리입니다. 지난 8일 이번 한글날 기념행사의 하나로서 한글 타자 경연대회가 베풀어졌습니다. 피아노 연주하는 것 같아요. 진짜 빠르다. 아니, 약간 장난칠 때 이렇게 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제대로 하시는 거니까. 막 속기사 이런 분들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요? 네. 자, 그러면 오늘날 한글날의 행사 모습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역시 뉴스로 만나보겠습니다. 세종대왕상에서 시작된 행진이 한글 가온길을 따라 이어집니다. 집현전터 한글학회 건물을 돌다 보니 한글의 역사도 한결 더 몸에 와닿습니다. 500년 넘게 한글을 지켜온 선조에 대한 고마움도 절로 생겨납니다. 요즘 한글을 너무 막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반성해보고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으려고. 책을 읽을 수 있게 글자를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 567돌 한글날. 시민들은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하며 잊고 지냈던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글씨 잘 쓰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잘생긴지 이쁜지 안다고. 악필인데 저. 잘 쓰세요? 잘 못 써가지고. 예외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소중한 한글을 뭐 사랑하자, 우리 글이 있어서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면서도 사실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무심결에 뭐 줄임말이라든가 외래어 그리고 신조어들 이런 것들 사용하게 됩니다 또. 맞아. 저는 특히 진짜 그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외래어 너무 조금 쓸데없이 많이 써요. 아. 맞아요. 아, 이런 말 맨날 해요. 아,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희 클라이언트 뭐 피드백이 왔는데 이거 좀 디벨롭 해가지고 네거 해봅시다. 돌아간 거야? 아, 한국에서 돌아간 거야? 지금 뭐야? 이게 홍콩이야? 뭐야? 아니, 이거 무슨 말이야? 분명히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맞아, 맞아. 외국인 입장에서 또 알아듣기도 어렵고 맞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자꾸 한글이 그 변형되고 국적 불명의 외래어가 섞이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걸 좀 떠나서 좀 걱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이 지금 오늘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1970년대에는 범람하는 외래어로부터 우리말을 지키고 한자어의 사용을 좀 지양하자라는 의미에서 국어 정화 운동을 시행하기도 했어요. 주체성 있는 문화의 바탕 아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언제부터 외국어를 좋아하고 남용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슈즈 싸롱이 있었어요. 슈즈 싸롱. 여기는 분명 한국인데도 어쩌면은 미국인지 불란서인지 착각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주체성을 살려 우리말을 사랑하고 아껴 써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진정한 민족의 어를 심어주어야 하겠습니다. 90년대에는 또 우리말의 재미있는 어감을 활용해서 만든 간판들도 등장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진짜요?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죠. 봐봐요. 이거 재밌겠다. 수없이 내걸린 국적불명의 외국어 간판들. 그러나 이 중에도 눈길을 끄는 간판이 있습니다. 언뜻 외국어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음미해보면 우리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맞아, 뽀글레. 뽀글레. 그때 까끌레 뽀글레가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까끌레 뽀글레. 처음에는 이태리어나 프랑스어인 줄 알았는데요. 잘 생각해보니까 머리를 뽑는다는 뜻이더라고요. 이 간판에 씌어진 찍고 뽀꼬라는 말은 사진을 찍어서 현상한다는 뜻으로 사진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다고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간판 쳐다보시고 웃으시는 분들도 많고. 이처럼 순 우리말을 조금 변형한 이름들이 상호나 상품명에 부쩍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블러브러 노래방. 저건 전라도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 블러브러. 아, 블러브러. 노래 좀 블러브러. 커피숍. 프랑스 말과 우리말의 두 가지 뜻을 지닌 예쁘제 가구. 그리고 얼굴을 보라는 뜻의 보시향 화장품. 발상이 참신한 이 같은 한글 변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이 손님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요. 또 이제 어디다 아이디어가 더 기발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기발하고 참신해서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급식체라는 말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줄임말, 신조어만 잔뜩 사용해서 막 대화하시는 거 혹시 아세요? 뭐 자만추, 뭐 이런 거 혹시 자만추가 뭔지 아세요? 자꾸만 저 추하게. 아니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자꾸 자기가 막 이렇게 긁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 이거 자만추로 써주셨는데 이것 또한 조금 예전 말이거든요. 그래?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한다. 그거야? 이것도 약간 좀 예전 말이야. 야, 이거보다 아니 근데 너무 내 결실 같다 야. 자꾸만 저 추하게. 새로 또 만들어요 이렇게. 네. 아, 이런 거 하나 알게 되면 네. 또 새로운 게 나와. 맞아. 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아 그러면은 진짜 이거 한번 또 물어볼게. 이건 진짜 알베르토는 알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말고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네. 진짜 발음도 어렵다. 이거 몰라요? 센스. 알잘딱깔센. 알베르토가 잘 생겼다. 오. 그다음에 또 딱. 이 얼굴이네. 깔. 깔 맞춤했네. 센. 삐 처리돼서 나왔네 지금. 아니 이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이런 뜻이래요. 뭔 개떡 같은 말이야. 언제 쓰는 말이야. 세종대왕님이 진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적당해나 아니면서 다 멱살 잡겠다. 아. 야 씨 이런 말 쓰는 사람들 만 원짜리 쓰지 마 이럴 것 같아. 그렇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너네 오늘 학습 먹었어? 진짜 존맛해. 너무 식으로 바나나 먹었거든? 바나나 먹으면 너한테 바나나? 아, 그건 아니다. 에바. 에바야. 잠깐 여기서 또 문제. 에바는? 에바는 골프에서 이제 그 파파이브에서 네 개 이상 쳤을 때 에바라고 하거든요. 아, 에바야. 그럼 뭐야? 오바야? 그치. 에라와 오바의 합친 거야? 그쵸. 그게 에바야? 진짜 에바다. 에바는 저 옛날에 미녀전쟁에서 나왔던. 그치, 에바. 영국에서 온 그 처자가 에바예요. 에바. 맞아. 그 집에서 에바요. 대화 내용을 기성세대에게 들려줬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애들 무슨 점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도 못 알아먹겠어요. 인정? 인정! 동의? 뭐가? 알아듣지 못하겠고 줄여서 말하는 걸로 느낌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 확실히 모르죠.
존맛탱은 매우 맛있음을 뜻하는 신조어로 비속어가 섞여 있습니다. 갑분싸는 썰렁한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말을 줄인 것이고 에바는 영어 오버이의 변형어입니다. 과도한 줄임말이나 신조어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언어도 자연스레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조어가 생기고 사용하는 건 막연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바른 언어 생활을 파괴하고 세대 간 소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소통에 상당한 벽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그런 과정에서 남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표현들을 은어처럼 만들어서 마구 퍼뜨리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알베르토만큼이나 사실 요즘에는 한글을 사랑하는 외국인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많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실력을 뉴스를 통해서 보시죠. 이선혜의 상병 대리신과 단결! 전국 각지의 미군 부대에서 예선을 거쳐 최종 결선에 오른 7명의 주한 미군들. 어눌하지만 다양한 소재로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를 뽐냅니다. 나란 말 삼이 중국에 타라. 잘 외운다. 와, 대박이다. 솔직히 저거 우리도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도 잘 못 외우니까. 최신 유행어까지 섭렵합니다. 한국어 모른다고? 시거랑 안 차의 여의? 경찰차 출동 안 합니다이? 머리띠를 질끈 묶고 독도 퍼포먼스를 펼치자 대회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일본아 우기지 마라! 독도는 한국 땅이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해. 진짜 감사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폭을 넓히고 한미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아이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뭐 한류 열풍에 따라서 K-팝 팬들의 한국어와 한글 사랑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한국어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는 해외 팬들. 이제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진짜 BTS가 큰일 했습니다. 맞아요. SNS에는 우리말을 표기한 영어 단어가 분물입니다. 오빠나 언니, 막내, 사랑해 등 K-POP 가수들이 일상에서 쓰는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알파벳으로 적은 겁니다. 영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우리말 느낌을 잘 살리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돌민정음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아이돌 때문에 만들어져서 돌민정음인가 봐요. 유행의 첨단을 걷는 언어로 인식되고 있어서 하나의 유행처럼 이제 여겨지고 있고 팝 음악에 지금 요즘 보면 스페인어나 이런 말이 많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쓰이는 것처럼 한국말도 점점 더 다양한 노래에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그리고 요즘은 번역하지도 않고 한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K-POP 해외 팬들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류 콘텐츠 외에 한글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관심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우리말 교육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야. 아, 저도 뭐 직업으로 이렇게 우리말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항상 고민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는 아우 너무 이제 오래됐어, 뭐 너무 전통적이야, 너무 옛 것 같아, 뭐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항상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근간은 흔들지 말자라는 게 어쨌든 뭐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 좀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네. 우리 알베르토가 마지막에 좀 소감 좀 전해주세요. 이거 한글은 뭐 일단 너무나 대단한 발명품이고 왜냐면 진짜 과학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유산이잖아요. 알파벳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존하고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또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네. 맞아요.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뉴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뉴튜브 타고 또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세대를 넘어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곳, 바로 여기 뉴튜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뉴튜브! 우리는 앞으로 바른말, 고운말을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야 거벼 고고고고니 나냐 너냐 노녀 누니 누니 다자 저저 두두 두두 두지 라랴 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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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마며 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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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며 머며 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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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캐로 도전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저는 약간 안녕하세요 새로 도전하는 아이돌 뭐 소참입니다 이렇게 한다 아이돌 아이돌처럼 낙제 부산 그만 내가 중년 아이돌 중년 아이돌이라니 중년 아이돌 외래어 줄임말 안 쓰기 지금부터 시작 오케이 자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그 언어 실력과 순발력과 센스가 너무 놀라워요 여기까지 센스 이제 막 끝내 아니야 안 끝났어 끝났는데